그러면은 이제 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좀 특별한 팀인 것 같아요. 글씨체도 궁서체고요. 1-1 광장 화석 트위터 티저 망령 영자와 게임 한판 맞뜨고 싶어 하여 화석과 망령 함께 망부석이 되었으랴. 이세빈 닉가팜에 엽서 보고 울었으면 민시몬 구백가스 어썸큐브 삭다부어 이하나 아무래도 갓겜하면 그냥 좋아. 윤세아 티저 등장 전날부터 날밤샘 망부석 오매불망 갓겜만 바라더라. 여기 이제 팀 이름이 광장 망부석인데요. 대박인 게 참가자 전원이 전원 레어닉, 이세빈, 민시몬, 이하나, 윤세아입니다. 이제 저희 멤버로는 일러스트레이터 그것입니다님, 일러스트레이터 녹말차님, 개발자 희네님, 기획자 에셀님, 이렇게 4대4 경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되면 경기를 바로 넘어갈 건데요. 준비가 다 됐을까요? 아, 네, 조금만 아직 이제 멤버들 접속하고 이제 게임 경기 시작을 지금 준비를 잠깐 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 말이나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오늘 점심에 칼빈면을 먹었는데 이제 경기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어썸피스 팀이 레드 팀으로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여러분들, 네, 트위터 망령 분들이 광장 망부석 팀이 파란색, 네, 되겠습니다. 그곳입니다님 쿠키 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윤세아 유저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A 스위치 2대2 상황이 벌어지면서 바로 그곳입니다님 감옥행 가시고 지금 희네님밖에 남지 않은 건가요? 오, 이세빈 검도좀비. 아, 뭐죠? 일단 첫 번째는 광장 망부석 팀의 선방으로 빠르게 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스위치를 하나도 못 부수고 일단은 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어썸피스 팀이 지금 좀비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통로에서부터 이 맵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시몬 유저분 이제 지금 좀 진입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다른 팀은 이제 또 윤세아와 이세빈 이렇게 두 분이 또 C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에셀 혼자 그래도 잘 맞고 있습니다. 뒤에서 샌드 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기 누구죠? 네, 희넨 선수. 아, 네, 샌드를 했는데도 한 명도 잡지 못합니다. 네, 이세빈 선수 빠져나가고요. 이하나 민심은 오, 네, 드디어 첫 번째 인간킬, 두 번째 인간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세빈과 윤세아 선생님은 다 잡히고요. 학생분들만 남았는데 감옥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열린 문, 완전 사랑은 열린 문. 네. 그렇게 해서 탈옥을 하고요. 또 다시 이세빈, 윤세아가 이제 역으로 잡히고 선생님들만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스위치를, 근데 웃긴 게 아직 하나도 못 부셨어요. 일단 스위치를 먼저 부수셔야 이제 승기를 잡는데 좀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탈옥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 잡혔습니다. 이게 뭐죠? 아, 네. 뭔가 활약상은 이제 후반 이제 2라운드가 이제 광장 망부석 팀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한것 같은데 성적은 방금 어썸피스 팀과 완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어썸피스 팀 4명이 한쪽으로 C 스위치로 전부 올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희네님 바로 감옥행 감옥으로 잡혀가셨고요. 그것입니다님 스위치를 조금씩 때리고 있는데요. 두대 때렸고요. 자, 이하나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거는, 아, 녹말차님 지금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자, 윤세아 선수 제끼고 빨리 C 스위치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옥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옥 상황은 일단 이하나 선생님, 이세빈까지 가세해서 지금 완전 샌드 상황 3대! 아, 네, 멋진 그림이 나오지를 못했네요. 이게 뭐죠? 지금 이런 경도에서 이런 경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스위치 한 번도 안 부수고 이런.
사람들까지 넘어가는 경기죠. 아, 생전 처음 봅니다. 좀비 고어 제가 5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기 처음 보네요. 자, 일단은 또 민심원 이세빈 막 A스위치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님이 혼자서 수비를 하고 있고 히넨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수비가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이제 버릴 수 있을 때는 버리고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컨트롤 하면서 지금 이세빈 선수 그리고 윤세아 선수가 잡혔는데요. 자, C 스위치 한 대! 좋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거죠? 잡혔나요? 어떻게 된 거죠?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넨님밖에 남지 않은 건가요? 이세빈 검도좀비! 아, 뭐죠? 실을 먼저 부수셔야 이제 승기를 잡는데 좀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옥 탈옥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 잡혔습니다. 이게 뭐죠? 옥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옥 상황은 일단 이하나 선생님 이세빈까지 가세해서 지금 완전 샌드 상황 3대! 아, 네, 멋진 그림이 나오지를 못했네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컨트롤 하면서 지금 이세빈 선수 그리고 윤세아 선수가 잡혔는데요. 자, C 스위치 한 대! 좋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근데 방금 경기 정말 초유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라운드가 될 때까지 사실 보면은 이게 두 팀이 다 스위치를 뭐 안 부수고 놀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임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스위치를 깨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스위치를 지금 부수지 못했고 2라운드가 아무도 스위치를 못 부순 채로 3라운드로 넘어가는 첫 번째부터 아주 특별한 경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